원래 차하고 넘버 같이 팔 때는 뭐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차는 다시 재등록을 해야 돼요. 네, 자가용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때 예, 지등록세하고 그런 거는 등록까지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호동 맞으시죠? 아, 예. 예, 저희가 차하고 넘버하고 저희가 진행해 드렸었죠? 맞아요. 아, 기억납니다. 이거 넘버를 빼고 차는 자가용으로 등록해놨다가 내년에 다시 하려고요. 다시 하시려고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아이고, 어이구, 어디 수술하세요? 네, 또 어제 그저께 또 플리스도 수술했어요. 아이고, 병원 계신다고요? 네. 넘버는 지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구비 서류 준비해 주시면 네. 저희가 방문 드려서 네. 처리해 드릴게요. 원래 차하고 넘버 같이 팔 때는 뭐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네. 차는 다시 재등록을 해야 돼요. 네, 자가용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때 예, 지등록세하고 그런 거는 등록까지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구비 서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요거 준비해 주시고 전화 한 통화 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그 서류를 갖다 드릴까요? 사무실로? 아, 예. 서류 다 되면 하루 전날에 다음날 약속 한번 잡게 전화 한번 주실래요? 아, 예, 그러세요. 그럼 전 문자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